그러니까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직접 다녀왔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그래서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야. 교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이재호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4대강 포를 해체하면 4대강이 옛날 근천, 하천, 도랑굴로 돌아가버리면 나라에 물이 없게 됩니다. 국민은 북한 미사일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 김정은만 좋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모름지기 기독교계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 세계는 거의 90% 이상 제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은! 영광은! 내려와라!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박태는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세를 구축해서 원내진임을 하시려는 목표가 있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어디 출신인지 기자의 존재. 네, 저 평화나무에서 왔습니다. 평화나무? 네. 우리 위해 숨어서 왔어. 촬영했지? 네.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왔어. 잡혔다가 잡혔지?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나가